오늘은 수소버스 구경만 해보자. 보니까지 시내 버스 궁금증 해결 테랑테랑 버테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테랑입니다. 자, 오늘은 친환경 수소 전기버스 그냥 구경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외관이나 뭐 안이나 뭐 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냥 전기버스랑 똑같아요. 현대 전기버스랑 똑같고, 이제 연료를 수소로 쓴다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른 걸 못 느꼈습니다. 타보다 그렇고요.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에 한번 둘러보고 보니까지 구경 간단하게 해보고 오늘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세요 제발. 자, 먼저 차 안을 구경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열고 구독 버튼이죠.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돌리면 열리는 거 아시죠? 지난 영상에서 보셨죠? 이렇게 돌리면 문이 열립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똑같이 생겼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전기차랑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자, 뒤쪽도 똑같습니다. 아, 인형도 달려있네요. 인형, 이쁜 인형이 달려있고요. 생긴 게 똑같고요. 여기 뒤쪽에 타는 곳이 조금 다르죠. 보닛 안에 장치가 좀 달라서 그래요. 전기로 만들어진 장치가 좀 달라서 그렇고요. 이거 리프트 이거 역시 수동입니다. 예, 이렇게 들어서 드는 거죠. 이 리프트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똑바로 안 닫히면 센서가 작동을 안 해서 차가 나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보관함이고요. 똑같습니다. 자, 차는 지난번 현대 전기차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외관도 똑같고 내부도 거의 비슷해요. 완전히 뭐 비슷한 차고 수소로 움직인다는 것만 다르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닛 한번 열어보러 가야 되겠죠. 자, 보닛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죠. 제일 중요한 거.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보닛을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짠! 야,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자, 와, 보십시오. 안이 꽉 찼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수소버스 보닛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이바이.